좋아 좋아 좋아. 처음 그댈 보았지. 어, 좋아 좋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 또 다른 또 계기 한번 저희들이 정해볼까요? 달려라 하니 만화 중에서 예. 홍두깨 선생님의 성대모사 한번. 홍두깨? 예. 자, 박수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깨 왔냐? 두깨 왔냐? 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는? 뭘 그렇게 춤을 대느냐? 어서 썩 들어오느라 넌 내가 온 게 불만인 것이냐? 아닙니다. 큰아버님 이렇게 소주까지 사왔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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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보다야 맥주가 낫지. 우와. 애기야 한 잔 따로 보거라. 아니 홍두깨 목소리 이거 더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큰아버님 1인 2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19년 무명의 서러움을 이겨낸 가수 이헌성. 마지막으로 이승을 위해서 아주 뜻깊은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입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박학기 선배와 함께 이 무대에서 콜라보 무대를 펼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만큼은 김광석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홍경민 씨와 함께 예. 이 무대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 김광석 선배의 굉장한 팬이고 공연 때 그 항상 김광석 그 선배 노래가 한두 곡씩은 꼭 있을 정도로 맞아, 맞아. 좋아하는데 김광석 선배 노래 너무 잘하시고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겸손 마승의 보이스 홍익민 씨와 함께하는 무대 기대되는 만큼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아. 지난주 그 박학기 씨하고의 콜라보 무대에서 오늘 홍경민 씨까지 2주 연속으로 정말 참 애간장을 녹이는 노래로 가슴을 후벼판다라는 뜻이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분들과 이렇게 무대에서 함께 노래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자, 스타킹 스타 육성 프로젝트 키워주세요. 첫 승에 도전하고.